와, 이거 탕수육이 진짜 저게 찐맛보다 부먹는 것이 좋습니다.
차장님께서 단무지를 또 주셨나봐요. 짜장 다 먹었고요. 탕수육만 남았어요. 탕수육만.
네, 탕수육도 다 먹었습니다. 여러분, 제가 예 짜장면이랑 탕수육을 다 먹었거든요. 근데 이거 또 6,500원이고요. 그리고 탕수육은 12,000원으로 시켰습니다. 예. 먹어도 얘 배불러요. 이렇게 먹방 사람들도 많은데 여러분들이 탕수육을 먹을 때 어떻게 먹습니까? 찍먹이든지 부먹이든지. 저는 얘 부먹어서 먹는 게 제일 맛있거든요. 네, 물 마시다가 영상을 끊겠습니다. 맛있게 잘 먹었는데 다음 영상에 어떤 먹방을 영상을 찍는지 보이도록 하겠습니다.